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되기까지 약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약 1.4% 정도 상승한 채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는 2.2% 정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라서 거의 4%에 육박하는 급등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스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된다면 뭐 민주당 측에서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뭐 기술주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주들을 쪼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우려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기술주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나스닥은 거의 4%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런 가운데서도 발표됐던 고용지표나 아니면 서비스업 지표, 미국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지표들은 아직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될 텐데요. 어떻게 마감될지 저희와 함께 정리해보시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모두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 굉장히 초박빙의 접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또 경합주를 중심으로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 전체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바이든 후보가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전국 득표 상황보다 중요한 건 바로 선거인단의 확보가 되겠죠. 현재 선거인단 확보 수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248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4명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두 후보가 지금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경합주의 상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북부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펜실베니아주인데요. 현재 85%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52.2%로 약 6%포인트 조금 안 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편 투표가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지연될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주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49.8%로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9% 개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뒤면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스트벨트 지역 중에 위스콘신주도 있었죠. 이곳에서는 사실 어제 저녁 8시 전까지만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게 나타났었는데 8시 이후가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위스콘신주의 선거인단 10명을 이 바이든 후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부 선벨트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일찍이 플로리다주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지금 현재 94%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1%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애리조나주도 있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도 이 애리조나주는 6개의 경합주 가운데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51% 차지하면서 선거인단 11명이 바이든 후보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앞서 살펴봤던 이 6가운데 경합주만큼이나 주목받았던 급부상 격전지 4곳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사스주입니다. 52.3%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우위를 점유했고요. 선거인단 38명의 표수를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오와입니다. 아이오와에서도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53% 크게 앞서 나가면서 우승을 한 모습이고요. 오하이오주에서도 역시 53%로 8%포인트가량 앞서 나간 모습입니다. 아직 한 곳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95%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50.2%로 약간 근소한 표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알래스카를 포함해서 6가운데 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사전 우편 투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마다 이 사전 우편 투표의 개표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사전 우편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집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승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제 미시간과 네바다주에서 우위를 약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바다주의 경우에는 네바다주와 이 미시간주를 합쳤을 때 22명의 선거인단이 나옵니다. 이 22명을 248명에 더하면 270 마직 넘버가 완성된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실한 승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상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앞서 대선 브리핑 살펴보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대선에 승자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가려지지 않았고 다만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시장의 움직임들도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서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될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미국 대선이 하루 지난 현지 시간 4일, 이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개표 과정이 현재 초접전 상황으로 결과를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역대 대선 직후 최고의 증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4%에 가까운 급등세를 시연했고요.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 팡주들이 강한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그 어떤 것도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증시는 강했는데요. 다만 어떤 방향으로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한 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 결과 못지않게 상원 의석 배분 결과가 향후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이 달라질 경우에는 시장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정책마다 의회와 충돌을 빚게 돼 추가 부양책마저도 앞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이날 증시에서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그린뉴딜 공약 기대감에 최근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시작에서 부각된과 동시에 이들 주는 좀 힘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에너지 관련 입법 추진은 앞으로 좀 탄력을 잃을지 그 점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지수 이날 1.3% 넘게 올라서 27,8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막판에는 소폭의 상승세를 좀 잃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굉장히 강했는데요. 4%대를 뚫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조금 탄력을 잃어서 3.85%의 장을 마쳤고요. 11,59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2% 넘는 상승세에 시연한 채 장을 마쳤고요. 3,44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대선 직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봤었는데 이날 증시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대선의 개표 진행 상황과 좀 맞물린 선물 시장의 움직임부터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플로리다주를 좀 가져가면서 승기를 잡았었죠. 그러면서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권으로 돌기도 했습니다. 즉 시장의 지배적인 예상이 바이든의 당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틀리니까 다소 좀 불안해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아예 트럼프의 승리가 좀 유력해지자 나스닥 선물지수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명확한 트럼프의 재선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강세 재개 기대감으로 좀 해석이 됐었고요. 이후에 다시 이 바이든의 당선이 좀 유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은 나스닥의 강세는 좀 지속이 됐고요. 여기에 증시 전반의 호조세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블루웨이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에 입법부의 균형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체로 현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해석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역대급의 선거 다음 날에 랠리가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3% 넘게 거의 4%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3.4% 올라서 38.95를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지난 밤사이 800만 배럴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허리케인 제타가 원유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걸프만 지역을 강타하면서 이 지역의 조업이 중단됐고요. 이 때문에 공급이 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알제리와 러시아가 전날 이 감산의 정책을 좀 더 유지한다라는 것을 지지하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4% 오른 38.95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값은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경계 심리가 금값을 하락시켰다는 분석인데요. 금값은 0.3% 내려서 1904.6달러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급감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2%나 급감을 했는데 결국은 0.8%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대선 결과가 발표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감하면서 0.777%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93.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날 기술주보다도 더 심한 그런 랠리를 보였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헬스케어 섹터였죠. 선거 결과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업종에 랠리가 나타났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 대선에 대한 향방은 아직이죠. 하지만은 이 블루웨이브 실패, 즉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좀 예상되는 시점에서 헬스케어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SVB 리링크라는 IB에서는 이른바 슈퍼 60석,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즉 의사 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입법을 좀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최고다, Best of all world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모두 좋을 만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업계 내에서의 M&A 딜도 화랑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보다도 펀더멘털에 다시 한번 좀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 건강보험사도
바이든의 당선과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장악을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은 의료보험이 모두 좀 공공보험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증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담이 좀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선거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에 이날 헬스케어 섹터가 장중에는 무려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주요 이 헬스케어 업종 추종지수가 한때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을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견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크게 환호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헬스케어 업종에는 그 어떤 개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네, 시장이 원래 좀 우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버니 샌더스 전 후보의 전 국민 의료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고 또 확대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민간 의료보험사들이 이 같은 이 이슈를 좀 잠재적인 악재로 인식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번에 선거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스트릿에서는 계속 이들의 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가이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모두 다 좀 이 공통된 공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해서 좀 장악할 경우에 견제 구도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시장의 리스크를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도 이 헬스케어 기업들의 현금을 좀 쪼그라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M&A에 부담을 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이 역시도 이 입법부의 견제 유지로 좀 이 부담을 덜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는 사실 올해 내내 부진했던 세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제약주들, 대형 제약주들의 실적은 또 어땠을까요? 지금 보면은 피델리티의 집계에 따르면요. 제약주가 올해 약 한 마이너스 5.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의 플러스 4.3%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죠.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좀 처방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겨박제를 맞았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은 실적 발표는 대체로 좀 긍정적이었죠. 머크 같은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실적 호조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연간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양호했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로 유명한 또 다른 제약사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내놨고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등 이른바 비트 앤 레이즈 굉장히 호재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주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현상 이제는 좀 펀더멘털에 집중할 계기가 마련됐는지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선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가운데 증시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블루웨이브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 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데요. 자, 이를 보고 월가의 한 강세론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보다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는 점을 시장에 증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장의 랠리와 또 지금까지 대선 현황을 보고 스티펠의 글로벌 증시 전략가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내년 봄에는 3,800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렸는데요. 상원은 이제 그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루웨이브가 점쳐졌었죠. 그리고 이 블루웨이브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면 이 블루웨이브라는 전망이 나오던 10월 말을 떠올려 보면 증시는 급락세를 이어갔었죠. 진짜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좋은 거라면 이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됐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제 안도한 것이라면서 권력이 분할된 그러니까 균형 잡힌 정권에서는 증세가 논의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세금이 인상된다면 기업들의 이익이 10%가량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요인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균형 잡힌 정권에서는 이 대규모 부양 패키지는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부양 패키지가 가치주에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팀장님 이제 블루웨이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단은 이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소 이날 시장 반응만 놓고 본다면은 블루웨이브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이 입법부에 대한 견제 구도가 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좀 잠재적인 리스크였죠.
법인세 재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지 그리고 공공보험 확대라든지 이 같은 리스크가 좀 완화됐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블루웨이브 실패에 따라서 근시일 내에 대규모 재정부양 법안 통과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번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시장은 증세 부담 완화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초접전 상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조 바이든 후보가 과연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유명 투자가 마이크 노버그레츠가 바이든 빅토리아와 리퍼블리칸 컨트롤 세네이트 쓴 이 테크 스탁과 비트코인이 부스트, 즉 상승 탄력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는 시장의 보수적인 상원을 좋아함과 동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혼선이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대형 기술주들이 새로운 기업 규제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기술주 기반의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 4%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죠. 그리고 만일 분열된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준은 금융시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가 수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향후 5년 이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는 다시 한번 강세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100% 확신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바이든의 당선과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굉장히 좀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좀 견제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는 이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상대로 바이든이 일단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거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에 좀 버티고 있으니까 각종 규제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레미 시게 와튼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법인세 인상을 좀 막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선거 결과가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재검표를 또 요구를 하고 미시간주에 대해서는 개표 중단을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잡음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잡음이 지속 시에는 결국은 연말 좀 쇼핑 시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도비 측의 조사에 따르면은 소비자들의 26% 정도가 대선 결과가 연말 쇼핑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같은 정치권의 잡음이 계속될 경우에 이 소비에 대한 위축 우려 그리고 관련 섹터에 대한 또 우려로 전이될 가능성을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기사 직원 전환에 의무가 없다는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오늘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FDA에서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막을 승인할 만큼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발언에 이날 바이오젠 3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웬디스가 아침 메뉴에 힘입어서 배당금 40%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네, 대선 전에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매우 또 중요한 선거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CNBC에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직원 전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투표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투표에 좀 붙여진 것은 주민 발의안 22호가 되겠습니다. 앱 기반 운송업체들 그리고 배달업체 기사들을 대부분의 경우 독립사업자로 규정토록 한 그런 발의안이 될 텐데요. 직원 전환의 의무화를 좀 면제해주는 대신에 최저임금을 좀 보장해주고 그리고 차량보험 제공 등의 새로운 혜택을 제공토록 한 것이 바로 주민 발의안 22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이 도어대시, 포스트메이츠 등의 업체들이 일제히 지지 의사를 밝혔던 그런 발의안이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 캠페인에 이들 업체가 무려 2억 달러 넘는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한 0.2억 달러 정도밖에 모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 발의안의 통과를 좀 캠페인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70% 이상 개표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약 한 60%가 발의안 22호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까지 고려했던 우버와 리프트 입장에서는 악재를 던 셈 됐습니다. 앞서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을 직원으로 전환해줄 시에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가격이 25%에서 111%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발의안 22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져라라고 하는 트윗을 남긴 바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철수까지도 우려됐었던 우버와 리프트가 이제 한숨을 돌리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가정을 했을 때 우버의 전체 예약 건수의 약 한 9%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리프트도 16% 정도를 차지를 하는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시장에서의 영업 철수 우려를 일단은 좀 한숨 돌렸다라고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와 리프트 등의 일단 이미 좀 자리를 잡은 기업들 외에도 배달 업체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CNBC에서는 해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어 데시라든지 인스타카트 등의 배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데 이들 역시도 이른바 기그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안 통과로 비용 급증 우려를 좀 덜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투표 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치는 어땠는지 또 궁금하고요. 향후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우버와 리프트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까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실제 투표 전에도 이 발의안 22호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좀 유력했었습니다. MKM 파트너스의 조사 결과 57% 정도의 지지율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 IB에서는 캘리포니아 사업 비중이 더 높은 리프트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 라는 분석을 애초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어 웨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투표를 앞두고 양사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즉 아웃퍼폼 의견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는데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중요한 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양사 입장에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넘어서는 발의안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의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 장중한테 42%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마감 종가도 거의 39%로 굉장히 큰 폭의 폭등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바이오젠은 미국 FDA가 바이오젠이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젠은 현재 그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노맙의 최종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두카노맙은 사실 바이오젠이 수년 전부터 치매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9년 3월에 임상 자체가 중단이 된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임상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하다 보니까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9년 10월부터 다시 임상을 재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상 막바지를 좀 진행하고 있었던 단계였었는데 이런 가운데 FDA가 지난 밤사이에 아두카노맙의 최종 단계 임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승인을 할 만큼 효과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오젠은 현재 그 한때 사라질 뻔했던 아두카노맙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밤사이에 급등을 했는데 팀장님, 아두카노맙은 뭐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나 이게 실패할 가능성과 성공할 가능성이 반반이기 때문에 아두카노맙을 빼고 바이오젠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아두카노맙 이슈를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젠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평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보유로 나타났고요. 목표 주가도 287달러 수준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카노맙 이슈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호재가 나왔을 때 격한 좀 환호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내비친 바가 있고요. 반면에 UBS라든지 시티그룹 같은 IB에서는 아두카누밥의 실제 승인 기대감은 좀 낮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바이오에진 주가 향방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대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웬디스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침 메뉴의 수혜로 굉장한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 분기 배당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웬디스 매장의 동일 점포 매출은 지난 3분기 6.1%가량 늘어나서 15년 내 최대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사 이사회는 투자자들에게 이전 배당금 5센트에서 40% 인상한 주당 7센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웬디스의 CEO는 올해 초 웬디스는 예상했던 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이 팬데믹이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웬디스는 3분기에만 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70억 원가량을 광고에 쏟아부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광고의 힘이었을까요? 사실 썩 큰 기대를 하진 않았겠지만 지난 3분기 웬디스의 순이익은 3,975만 달러, EPS 0.17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의 소식을 들고 온 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요. 6% 가까이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나름은 삼방을 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부진했는데 그 이유 어떤 것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동일 매장 매출이 6.1% 증가로 나타나면서 컨센서스 5.4%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예상치 대비 양호했거든요. 하지만은 헤드라인 넘버 가운데서 매출이 일단은 미스를 한 것에 시장이 좀 크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뜯어보더라도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은 약 한 8%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지만은 해외 시장에서는 3.5% 정도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해외 시장은 불안하다라는 인식 역시도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가이던스가 부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코엔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섹터에 지금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적용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웬디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좀 돌리려면은 콜에서 확신을 줘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영진 발언에서도 일단은 시장을 좀 인상 깊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는데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도 이 조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보도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미시간주의 선거인단 수가 16명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24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270명, 그러니까 매직 넘버인 27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2명이 필요한데 16명이 확보된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바다, 그러니까 너바다주도 지금 현재 바이든의 우세 지역이죠. 이 네바다주의 6명까지 합치게 된다면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간주의 이 승리, 그 다음에 너바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장혜진 앵커 그리고 로제스터 투자자문 최진서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